올해 3월, 102년 만에 찾아온 유례 없는 따뜻함은 일찌감치 봄꽃을 틔웠습니다. 우리는 연중 절반 이상 모기 소리로 잠을 설치게 되었고, 연이은 가뭄과 폭우, 태풍 소식은 매번 모두를 놀라게 하죠. 이렇게 기후변화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뭐 다들 알고 있는 대로 사람의 활동에서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연료를 태울 때 이산화탄소가 무조건 나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직 30% 이상을 석탄화력발전소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직도 화석연료에 많이 매여 있는 거죠. 재생 에너지의 전환은 탄소 감축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재생에너지.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제일 잘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푸른 섬, 제주입니다. 사시사철 바람이 많이 부는 제주에선 힘차게 날개가 돌아가는 풍력 발전기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이 준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원인 석탄을 연소를 시켜야만 되잖아요. 근데 재생에너지 장점은 일단은 연료가 없다. 탐라이상 풍력은 국내 최초 풍력단지로서 연간 생산되는 전력량은 약 8만 5천 메가와트 아워 정도 되고요. 제주도민의 약 2만 4천 가구를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세기는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발전량을 예측하기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죠. 바람이라는 게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바람이 슬슬 불더라도 그 양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풍력 발전을 대상으로 출력 제어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력 제어는 재생에너지에서 발생되는 과잉 생산량을 제어하는 걸 말합니다. 많이 생산됐을 때는 전기선에 과부하가 걸릴 거기 때문에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정전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서 발전량이 많아지면 안전상의 이유로 전기 생산을 멈춰야만 한다는 것이죠.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도 전기를 생산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 하지만 다행히도 풍력발전소의 고민을 해결한 이들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사내 독립기업 에이블은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기상에 따라서 되게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탐라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이 풍력 자원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저희 쪽에 제공을 해주고 에이블 쪽에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그 AI 모델을 만드는 데 좀 하려고 할 거고요. 예측을 정확하게 수행을 해서 출력 제어를 완화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는 전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저장고 ESS도 만들었죠. 예측을 아무리 잘해도 기상 예보의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잉 생산되는 부분들을 저장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용기가 가장 잘 알려진 ESS입니다. 커다란 보조 배터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발전되는 만큼 사용되어야 되고 사용되는 만큼 생산을 해야 돼요. 어느 쪽이 하나가 이제 불균형이 이루어지면은 ESS라는 커다란 저장 장치의 보조 배터리가 완충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엔 여분의 전기를 만들어 ESS에 저장해 두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땐 저장해 둔 것을 사용하면서 좀 더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전력 소유가 10 정도 더 늘어나겠네? 라고 하면은 그걸 빠르게 대응해 줄 수 있는 자원이 좀 필요한데 ESS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빠르게 충전과 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엔솔에서 하고자 하는 이 모델 자체가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 시장에 대한 개통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석탄화력발전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대체함으로써 간접적인 탄소 저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의 ESS는 우리 주변 곳곳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기하고 ESS까지 연계를 한 그 융복합 충전소라는 게 있거든요. 낮 시간에 태양광 발전으로 해서 발전을 한 거를 한 전기를 ESS에 저장을 했다가 차량이 오면은 차량으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ESS는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약간 단짝 친구 같은 그런 거예요. 이제는 재생에너지를 모든 곳에서 정말 다 널리 널리 쓸 수 있겠구나. 한계를 돌파시켜주는 것이 ESS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향후에는 저희가 이제 버려지는 폐배터리를 회수를 해가지고 ESS를 만들어가지고 활용하는 부분도 이제 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발생되는 폐배터리 양이 2030년도에는 한 100만 대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배터리들을 다시 새로운 용도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하다가 정말 이제 수명이 다했을 때는 그게 또 다시 배터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그 원료로 다시 투입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진정한 그 자원선순환이지 않을까.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솔루션과 만든 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ESS. 그리고 ESS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탄소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노력. 그런데 여기 지구의 시간을 되돌리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이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그저 아름답기만 한 바다. 과연 가까이서 보면 어떨까요? 항상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항상 돌 사이사이에 밧줄 같은 게 껴있고 플라스틱 조각이 있고 스티로폼 알갱이들이 있고 엄청난 쓰레기가 밀려옵니다. 한 번에 1톤 정도는 괜찮았다 이 정도. 그런데 왜 플라스틱을 쓰는 게 어떤 기후변화의 원인처럼 많이 얘기되느냐. 우리가 플라스틱을 굉장히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 버리고 막 쓰고 되게 오랫동안 그냥 자연계를 그대로 돌아다니게 되거든요. 그럼 그만큼 플라스틱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죠.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이는 바닷가. 쓰레기의 양도 양이지만 처리 과정도 문제입니다. 해양 폐기물의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염분이나 불순물들이 되게 많아서 이거를 재활용하기가 되게 까다로워가지고 수거업체들도 많이 수거를 안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소각되게 되는데 해양 쓰레기는 거의 대부분 소각되고 매립된다라는 사실을 좀 알게 되고 나서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쓰레기를 바다에서 육지로 옮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매립되고 소각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탄소를 뿜어내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그중에서도 폐어망은 가장 처치가 곤란한 쓰레기로 손꼽힙니다. 연간 국내에서는 4만여 톤이 지금 버려지는 걸로. 해양 플라스틱 문제 중에서도 이런 폐어망, 폐어구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역 주민이나 어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더라고요. 마구잡이로 버려지고 처리가 안 되고 있었던 거였는데. 그런데 여기에 해결책을 제시한 두 기업이 있습니다. 네스파 그리고 LG화학입니다. 저희 네스파는 폐어망 문제를 재활용 원료로서 이렇게 탈바꿈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망은 나일론 한 소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폴리프로필렌이나 폴리에틸렌 같은 이런 필라멘트들이 같이 엮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의료는 굉장히 나일론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PPP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LG화학에서 PPP를 활용해서 열분해를 하면 재생원유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해주셔서 같이 이제 협업을 시작하기로 했고 네스파가 폐어망에서 플라스틱 원료를 추출하고 LG화학이 재활용 플라스틱을 만들어냅니다. 버려진 플라스틱으로 새로운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이죠. LG화학이 추진하는 화학적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PP든 PE든 모두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재활용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에서 만든 플라스틱과 거의 유사한 동등 수준의 플라스틱입니다. 당연히 모든 종류의 컬러를 구현해낼 수도 있고요. 가장 범용성이 높습니다. 가치가 어떻게 보면은 잘 맞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전 세계적인 공통된 문제점이거든요. 저희의 솔루션이 글로벌리하게 확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다음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수거 체계도 구축이 되고 인식 개선도 돼서 그 어느 하나 남는 것 없이 재활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LG화학의 노력은 이 밖에도 다양합니다. 식물성 원료를 재활용해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 땅에 묻으면 90% 이상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친환경 플라스틱 기술을 자랑하고 있죠. 기왕이면 그 기업이 더 잘할 수 있는 일로 사회에 기여를 하면 더 좋잖아요. 기업의 주특기를 살려서, 그렇죠? 그럼 버려지고 있는 재생에너지들을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면 다음 세대들을 위한 우리의 지구를 잘 물려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전 세계적으로 구축을 해서 궁극적으로 폐기물 매립이나 소각되는 양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향후에는 결국은 이제 지구의 수명을 더 늘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장 행복했던 때로 돌아가 그 순간을 영원히 만끽하는 것.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일지 모릅니다. 그 소원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지구가 가장 행복했던 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탄소를 줄이는 LG의 노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LG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이죠.